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입국 때 항의 시위를 한 것을 보고 이 시위는 정말로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제기구 수장이 방한을 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저지한다 뭐 이렇게 해서 곤란을 겪었다든지. 아예예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등등 이런 건 참으로 무책임한 거 참 그 위험한 이야기다. 국격을 해치는 일이다. 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제 자신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전 총장과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아는 사이죠? 네. 그렇죠. 통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참 뜨겁게 환영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돌려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엔 사무총장 아닙니까? 국제기구, 그 대한민국이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예. 얼마 전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위인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반기문 총장이 누가 뭐래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가 IAEA도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모여서 만든 국제기구인데 여기에 대한 각종 괴담성 성격을 쏟아내고 IAEA의 보고서를 우리가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로시 총장이 방한했을 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예 대한민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로시 고음을 외쳤던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네.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었던가요? IAEA는 유엔 상하기구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을 때 유엔 예. 사무총장, 반기문 전 총장이 그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도 궁금해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순방 과정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그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에 수천억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하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넷플릭스에 투자하냐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황급하게 서둘러서 정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제기되면 좀 진중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승전 윤석열 정부나 문제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IAEA는 유엔 산하기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유엔 산하기구 맞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 아 왜 그런 거 갖고 얘기해요.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엉뚱한 방식으로 말을 흐트러뜨리거든요. 민주당에 있는 개별 국회의원의 생각이 민주당 전체의 생각이 지배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결국 국격을 해치는 일일 수밖에 없고 적어도 그로시 총장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방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갔다기보단 정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국격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속에서의 정치권의 문제 이런 걸 좀 폭넓게 품격 있게 다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진하게 남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이 입국 반대 시위는 국격을 해치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질타하며 과학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IAEA 보고서를 불신했던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IAEA 최종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보고서 내용 중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 같은 IAEA 기관을 불신하거나 결과 보고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 총장이 좀 들어라 라고 비판을 한 셈인데 전현기 의원 어떻습니까? 참 뭐 안타깝습니다. 사실 IAEA가 국제기구기는 하나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신 같은 존재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일본에서 용역을 넣었고 그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저 IAEA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IAEA에서도 밝히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인체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미미하다라고 미쳤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물질들이 바다에 방류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그로시
총장한테 가서 저렇게 의견을 표출했던 것 같은데 저 행위 자체는 전 불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IAEA가 우리 정부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사실 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인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우리 국민 안심 확보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된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신속 공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한일 양국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에 이어서 외교부 장관끼리의 어떤 오염수와 관련된 요구 사항도 일본이 받아들인 모양새인데요. 야권에서는 한일 정상들끼리의 회담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시죠.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덕거리가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하청 정부가 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무대포식 핵 오염수 투기에 승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반의 외교라고는 볼 수 없는 비정상회담이었습니다.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맞아서 기준치가 넘을 시에 방류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던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기시다 뒤치다거리를 했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격앙된 표현을 써서 여야 사이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병민 예. 최고,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 뒤치다거리했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논평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어떨까라고 좀 민주당에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IAEA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 검증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밝혔고요.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계획대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에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 그리고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해역에 미치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걱정을 안심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주하면서 그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는데 참여하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하는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서 만약에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나오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것을 즉각 중단토록 하게 되는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즉각적인 이 그 오염물질 이상의 기준치가 나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방출을 중단하겠다는 화답을 기시다 총리도 같이 가졌고 나머지 추가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외교부라든지 일본 정부 당국과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갈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끌어내고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꽉 막혔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기록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된다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더라면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같은 건 이뤄지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일본이 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정치적인 국내 행동들만 이뤄지게 됐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을 때 실제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문재인 정부가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날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면 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들이 꽤 오랜 긴 시간 동안 이뤄지고 있을 때 지난날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객관적이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온통 정치적인 공세만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못할 거다. 여기에 대한 일들을 하나씩 윤석열 정부가 풀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치다거리 아니다. 아니다. 네.